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상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감 처리하는 느낌, 원랭스적인 단발에서 질감으로만 표현해서 양쪽이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질감 처리를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형태가 되고 어떻게 라인이 빠지는지, 속라인에서 질감적인 부분만을 했을 때 원랭스적인 느낌에서 어떻게 형태가 틀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제발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잘랐던 커치인데요. 일자머리로 그냥 잘랐던 머리고 윗라인만 지베이스적인 느낌으로 층 약간 아주 살짝만 이렇게 냈는데요. 한 요정도. 이 정도 냈는데요. 이제 질감 처리의 느낌에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한쪽은 자르고 한쪽은 안 자를게요. 이제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니까. 속머리를 좀 넣고 싶을 때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속라인에서 디스커넥션을 줘도 되고 아니면 그라성의 느낌에서 이렇게 형태를 맞춰서 이렇게 좀 느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셔도 되는데 원랭스적인 느낌에서 길이감의 랭스를 킵한 다음에 무게감으로 빼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의 컷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의 컷이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백사이드 느낌에서 한번 제가 질감 처리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커트를 이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지금 전 질감을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코너성으로 이렇게 한 라인으로만 다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속라인에 질감 처리. 길이는 놔두고 조금씩요. 길이감은 전체적으로 좀 남기면서 이렇게 저는 컷을 하고 있는데요. 이 느낌으로 좀 얇게 섹션을 하시면서 라인을 보시면서 형태감을 꾸준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게감을 좀 빼고 싶은 느낌의 커트를 하고 싶은데 고객님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 왜냐면 좀 이 부위가 좀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싶은데 디스커넥션 주면 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손님은 그런 커트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미세하게 제가 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손님 머리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의 정말 한올한올 친다는 느낌으로 슬라이스로 이렇게 라인감을 이렇게 따봤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느낌이 빠지는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느낌이 커트를 하실 때는 원하는 느낌의 쉐입이 정확히 내가 어떤 느낌인지 생각하시고 잘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쪽 라인만 한번 질감 처리를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좀 밑라인으로 조금 떨어지게 한번 잘라볼게요. 일본 그런 헤어 작품들 보면 한올한올 자랐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오늘 약간 그런 컨셉으로 저는 좀 커트를 해보려고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오늘 생각을 하고 지금 커트를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태감은 좀 자르지 않을 거예요. 형태감은 놔두고 질감적인 느낌만 최대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감싼다 느낌이 좀 들 수 있게끔 오늘 전반적인 느낌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느낌이 조금씩 속라인이 근데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질감적인 느낌.
좀 좀 가벼운 머리가 좀 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도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저는 오늘 커트를 계속 연결할 건데요. 그래서 좀 많이 가벼운 느낌이 좀 많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저는 표현을 계속 해볼게요. 끝에 무거운 느낌을 최대한 없애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일직선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럼 커트가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벼운 느낌을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좀 머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 테크닉, 어떤 사람한테는 이 느낌으로 써야 막 예쁘고 안 예쁘고가 있는데 참 우리 미용사들이 이런 게 참 다양하죠. 그래서 경력이 많이 쌓여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쉽지 않죠? 질감적인 느낌, 조금씩 형태감이 조금씩 느낌의 라인이 제가 원하는 느낌의 라인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라인을 잘랐을 때 안 예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너무 지저분하다 느낌이 있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의 느낌이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숱을 많이 칠 때는 전체적인 느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넥스적인 느낌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쪼개듯이 숱을 치잖아요. 그러면 곱슬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곱슬이 너무 심하신 분들 아니면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좀 그 날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뭉쳐 보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커트를 하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좀 뭉쳐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커트를 하면 어떤 부위가 정말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 무거운 맛이 있는데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찾아줘서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똑같은 쉐입이어도 정말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질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정말로 질감을 한번 칠 때 좀 이렇게 시간 좀 잡고요. 시간을 조금 여유를 잡고 한번 쳐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길어도 한번 이렇게 질감 처리를 라인을 보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느낌만 보더라도 정말 느낌 많이 틀리죠. 가벼운 선 자체가 많이 좀 저는 조금 더 보기 좋게 더 많이 해볼게요. 원넥스적인 느낌에서 이렇게 질감 처리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게 되면 제가 좀 이따 양쪽 다 이제 에센스나 이런 것도 발라 볼 거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정말 틀려요. 그냥 잘랐을 때 느낌하고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자르는 느낌으로
흰머리도 저는 좀 뭉툭한 느낌은 좀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무거운지 체크를 항상 하시면서 반은 안 자를 거고 반은 자를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질감 처리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도 질감적인 부분을 하겠지만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지저분한 모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목질이 다양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데 머리카락의 느낌을 잘 파악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래서 좀 모질이 워낙 다양해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곱슬기가 너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커트를 하시게 되면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조심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느낌은 좀 숱이 조금 넉넉히 있으신 분들 첫 번째, 그리고 머리의 질감적인 느낌이 좀 머리가 약간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조금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더 감싸줘요.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질감 처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감싸진다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곱슬이 있으신 분들도 좀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뻗으신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심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저도 이런 커트 합니다. 선의 느낌이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지금도 딱 보시게 되면 확연히 좀 틀리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 좀 뭉툭하게 떨어지는 느낌과 이렇게 좀 날리는 컷이 좀 되죠. 이렇게 저는 조금 더 빼볼게요. 질감 처리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원랭스적인 느낌을 잘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의 선 자체가 정말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커트의 느낌 자체가 정말로 좀, 그래서 참 이게 똑같은 머리를 잘라도 늘 새롭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머리를 잘라도 나의 그 감성이나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틀린 느낌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제 직업은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재수없다. 짜자잔. 끝에 좀 어떻게 끝을 조금 더 가볍게 빼고 싶은데 정말 한올한올 느낌으로 뭉치지 않게. 오늘은 정말 한올한올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끝이 안 뭉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느낌이 벌써 많이 틀려졌죠?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생각이 다기 때문에 생각과 어떻게 내가 형태를 잡을 거고 어떤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건지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윗라인도 마저 잘라볼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저는 윗라인 이렇게 칠 때는 항상 이렇게 보면 항상 칠 때는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왜냐면 떨어졌을 때 이 윗라인이 그 무게감, 가벼운 느낌의 형태를 조금 감싸줘서 조금 머리가 날리더라도 좀 더 덜 지저분해진다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선 섹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질감 처리할 때는요.
근데 커트를 할 때는 참 정말,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오늘 커트를 하고 있는데, 질감 처리를 한번 들어갈 건데요. 커트는 이렇게 무거운 데가 있으면 가벼운 데가 있거든요. 이 판넬 하나에도요. 그 느낌을 잘 보고, 이 머리가 떨어졌을 때 어디 부위가 무거운지에 따라서 질감 처리 부분. 정말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질감에 대한 느낌을 생각하시고 커트를 하시면, 고객님이 정말 많이 늘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커트하실 때 보통,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느낌 자체가 꼭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고객님도 질려하잖아요. 어떤, 꼭한 스타일만 잘라서 예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뭐이 스타일도 해볼 수 있고 저 스타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판넬 한 판넬 자르실 때마다 신중하게 가벼운 데 말고 무거운 느낌으로 무거운 데가 있으면 그 부위만 커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쪽은 질감적인 느낌 거의 안 했고요. 안 했고 거의 느낌이 저번에 커트했을 때 살짝 튄 느낌이고요. 한쪽은 질감 처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 느낌에서 에센스도 한번 발라볼게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윗라인부터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일하게 에센스를 발라도 질감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머리들은 이렇게 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제 손의 느낌을 이렇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속라인의 머리가 조금 이렇게 엉켰을 때 이렇게 살짝 머리가 가볍기 때문에 결감이 있는데 결감의 느낌이 한올한올 잘렸다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뭉퉁하게 잘렸던 느낌. 뭉퉁한 건 아니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질감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통일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라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가발이어도 머리의 결의 느낌이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형태의 컷을 할수 있고요. 일자머리여도 지금 보시게 되면 빗질을 해볼게요. 동일한 일자잖아요. 일자머리인데 제가 질감을 굉장히 많이 뺐는데 형태감을 좀 줬을 때, 이렇게 좀 움직였을 때 자유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반대편도 볼게요. 반대편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무게감은 아무래도 이렇게 공기감은 좀 없죠. 움직였을 때. 근데 이렇게 딱 내렸을 때 깔끔한 느낌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스와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느낌의 형태가 좀 끝이 이렇게 한올한올 움직일 수 있는 컷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잘랐던 일자 라인에 보통 일반적인 느낌의 커트 라인도 한번 봐봤는데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내가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틀려지잖아요. 고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님들한테 꼭 맞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느낌 한번 물어보시고 커트하시면 고객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었고요. 미용하신 여러분들 힘내셔서 매출도 팍팍 오르시고 사업도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